오늘 시작해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종목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양질의 종목 설명해드리고 골라드리고 있죠. 자,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영원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보이는 종목들 많은데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세요? 네, 오늘 뭐 시장에서는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상승하는 반면 뭐 그동안에 좀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뭐 그 쉬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좀 관심 볼 만한 HMM 좀 보고 있습니다. HMM이요. 오늘은 일단은 뭐 약간 쉬고 있는데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해운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HMM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종합해운사로서 뭐 컨테이너선이라든가 벌크선, 그다음에 해상환물 운송을 좀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매각 이슈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좀 노이즈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일단 여러 가지 뭐 중동발 이슈라든가 홍해 관련 이슈로 인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좀 급증할 것으로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를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점들이 하반기에도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해운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해상운임 지수가 상당히 강하게 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최근 해상운임 지수가 고점을 처치를 하고 조정은 나왔습니다만 하반기에 다시 한번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부각 감안해서 보신다라면 외국인 수급과 동조해서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HMM 어쨌든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올해는 추세 만들어서 상승 탄력 계속 이어가고 있지는 못한데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네, 우선은 뭐 지금 가격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으로 좀 잡아보실 수 있는 부분은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뭐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 뭐 추세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스권에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1차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이 2500원을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고 추후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또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만 원 조금 위에 목표가 한번 잡아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